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심심한 고마운 뜻을 전하겠습니다. 날씨도 춥고 길도 멀고 더군다나 시간이 밤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것은 89구. 그런데 80이라고 했기 때문에 80은 여기에 이 책에 나오는데 116페이지를 보세요. 쓰는 것보다 보는 게 더 빨라요. 쓰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116페이지에 보면은 80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116페이지. 80 해놓고 첫째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까지는 앞에 있는 다섯 가지 식이라고 해서 전호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까지도 80이란 건 모두 다 가지고 있죠. 여덟 가지 인식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그 지식, 의식, 인식, 판별, 모두 구별, 분별, 그게 식인데 식의 종류가 여덟 가지인데 다섯 번째까지가 전호식입니다. 다섯째는 신식이죠. 안식은 시각, 이식은 청각, 또는 비식은 그거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6이 여섯 번째는 의식입니다. 의식부터는 좀 알기가 어렵죠. 의식은 형체가 없어가지고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은 그래도 뭔가 좀 포착할 수도 있지만은 의식은 전호식보다는 좀 형체가 없어가지고 식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게 있죠. 누구든지 생각하는 게 바로 의식이라요. 제륙 의식 여섯 번째 해당된다 해서 제륙식이라 하기도 하고 제륙의식이라고도 하고 여기까지는 소승불교에서 주로 이제 소승불교에서 희망을 하나로 보는데 하나로 볼 때 제륙의식까지만 소승불교에서 봐요. 소승불교에서는 희망이 하나뿐이죠. 전부를 하나의 희망으로 봅니다. 제륙식까지를. 그렇기 때문에 소승불교를 이해하기는 좀 쉽습니다. 그러나 대승불교는 희망을 하나로 보는 제륙의식까지만 보는 그것보다는 더 이제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팔식이라요. 말라식 또는 말라식이랑 제7식이죠. 그 다음에 제8식. 제8식이 아리아식. 그러니까 두 가지가 더 있구만. 암마라식까지 하면은 세 가지가 더 있는데 아리아식이라고도 하고 아뇌아식이라고도 하는데 그 전에 일곱 번째가 말라식이라요. 나무가 말라빠진 것처럼 그 말라라고 하는 것은 범어인데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제7식이라고도 하고 그냥 7식이라고도 하고 번역하면 사량식이요. 항상 늘 생각하래요. 그리고 또한 여모식이라고도 합니다. 여모란 말은 오염, 순수하고 청정하지 못하고
오염되어서 범부 중생으로 전락되어서 범부 중생어 가진 그 못된 생각 때문에 아집을 일으키거든. 나라고 보는, 나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염오식이라고 말합니다. 청정하고 순수하고 진여답지 못하기 때문에 오염이 되었다는 것을, 오염을 옛날에는 염오라고 합니다. 아집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제7식이요. 사량식이라는 것은 항신사량, 항상 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깊은 잠에 들 때도 생각을 하느냐? 깊은 잠에 들 때는 생각하는 것이 잠재의식으로, 잠재의식으로 이제 들어가죠. 그런데 깊은 잠 들 때도 숨을 쉬고 신진대사 혈액순환이 되거든. 그 역할을 제7식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것은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생각을 항상 하는 것은 나다 하는 생각을 아집을 늘 가지고 내 것이다, 내 몸이다, 나의 재산이다, 나의 물건이다 라고 그러한 아집성을 가지고 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꿈속에도 생각하고, 꿈 아니고 깊은 잠에 들 때는 아까 말하는 무기 쪽에 들어가서 무기의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하면, 즉 말하면 혼침 무기가 칠식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대성불교는 희망을 팔로 보는 것은 제6의식과 제7말라식과 또는 제8아리아식을 합해서 8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능엄경에 보면은 털어기 잘하고 손톱 발톱이 잘하고 맥이 뛰고 혈액순환이 되고 신진대사하고 호흡을 하는 게 제7식이라고 그런 말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7식은 생명이 있는 동안은 항상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사량식이라고 해요. 항상 생각한다는 거죠. 제8식은 아리아식인데 아리아식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숙식만 나와 있죠. 이숙이라는 것은 변이 성숙이라, 변에서 달라져서 여러 가지로 만들어지는, 성취가 되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숙식이라고 해요. 변이 성숙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알면은 쉽죠. 왜 이숙식이라고 했냐면은 변할 땐 자 다르니 자 달라지고 변해서 그래가지고 성숙이 된다 말이야. 이걸 숙자. 그래서 이 숙자하고 이 자만 따가지고 이숙식이라고 해요. 원칙은 변이 성숙. 그러니까 어릴 때 생각하는 것하고 좀 커서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죠. 저런 식물도 그렇죠. 콩도 처음에 씨앗이 있지만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 땅속에서 발화가 되면 콩 이파리가 나오고 줄기도 나오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어가지고, 열매 맺을 때는 꽃 필 때 하고 줄기가 생길 때하고 좀 달라졌잖아요. 변해졌죠? 그러니까 변이고, 나중에 거기에서 콩 씨앗에서 콩이라고 하는 열매가 만들어지니까 그게 성숙이라. 그와 같이 우리의 잠재의식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도 똑같은 모양이 아니오. 범부적에 다르고 성인적에 다르고, 쉽게 말하면 어릴 적에 다르고 또 장년기나 노년기나 죽을 때나 그게 생각이 자꾸 변하지 않아요? 변화가 무상해요. 그래서
그걸 이숙식이라고 합니다. 제8식. 제8식은 모르죠. 그러나 제8식이 저 밑에 보면은 영식이니 택식이니 치달림 할 때 영식이 통로하여 그 영혼자리가 영혼이 홀로 드러나서 무슨 저 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평상시 죽기 전과 같이 죽기 전보다 더 소소영영하게 드러나서 알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묘한 자리죠. 팔식이 그런 역할을 해요. 팔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통과하는 희망 중의 희망입니다. 팔식은. 그래 여덟 개가 다 희망이라고 해서 팔식을 대승불교에서는 희망을 여덟 개로 보는데 그 여덟 개 희망 중에도 제8식이 가장 그 총괄적인 나라의 그 임금과 그 대통령과 같이 모든 걸 다 총괄하고 있는 총 주제자요. 제8식은 그래서 저 밑에 보면은 자세한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보통은 법상용에서는 갈 적에는 제일 나중에 가고 올 적에는 제일 먼저 온다 그 말이요. 무슨 말이요? 그 말이. 아시는 분은 아시죠? 어머니 뱃속에 들어올 때는 제8식이 먼저 들어와요. 그리고 죽어갈 때는 제8식이 제일 나중에 떠나요. 사람이 죽기 전에 눈도 어두워지고 말문도 막히고 그런 게 있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태어날 때는 팔식이 제일 먼저 들어오지만은 죽어갈 때는 팔식이 제일 나중에 가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를 지내려면 화장하려면 7일 이내에 화장은 극히 불효한 거예요. 가족이나 자기 부모한테 그렇게 항상 불교에서 그런 말을 저 정토 극신록이나 다른 불교 경전에서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은 총정스님은 다행히도 최고 어른이라고 7일장을 하는데 기타 뭐 총무원장이나 대본산 주지도 5일장이나 뭐 빨리 끝내버리잖아요. 보통은 3일이나 뭐 하루 만에 끝내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화장할 때는 그게 안 좋아요. 뜨거워서 고통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부모를 화장할 때는 7일 후에 해야 돼. 그걸 꼭 알아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번거롭지 않아요. 돈도 더 들고. 그래서 나는 그걸 강조하는데 나한테 강의받는 사람 한두 사람이나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 권사선생님도 상자들이 많으니까 5일장 하고 끝내버렸어요. 내 생각 같으면 7일이나 8일 이렇게 화장하면 진짜 아주 원이 없겠는데 그렇게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8식은 갈 때는 나중에 가요. 제7식이나 제8식은 나중에 떠납니다. 7일이 지나야 제대로 떠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참고로 말한 겁니다. 아뇌야식이라고도 하고 아리야식이라고도 하는데 귀신론의 그 진제삼장 번역은 아리야식으로 나오고 다른 경전 해심밀경이나 다른 경은 아뇌야식이라고 나오죠. 아뇌야는 성유식론에 주로 많이 나오죠. 능가경에서도 번역자에 따라서 아리야식, 아뇌야식 그건 이제 장식이라고 번역하죠. 장식 한장 거기에 모든 것을 아뇌야식 속에다 총괄해서 간직에 일단 장식이라고 해요. 이 감출자자 경장, 율장, 논장 뭐 그거
삼장처럼 간지겠다. 간지겠다는 비옥한데 옷장에다가 옷을 간지하고 책장 속에다 책을 간지하듯이 오주만법을 개팔 안야식 속에다 전부 다 엮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아는 세계는 안야식 속에 전부 다 각자 각자 갈고 있어요. 그렇지. 비슷하니까 업이 같으니까 부모 중생들이 같이 보고 같이 듣고 같이 느끼기 때문에 같은 줄 알지만 세계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나의 안야식 속에는 내 안야식 나의 업과 이숙식의 이숙에 의해서 나대로의 정말은 별도의 장식이라. 또 갑돌이는 그렇고 갑돌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장식이라고 합니다. 우주만법을 그러니까 허공계 세계 산하대지 모두 정말은 동물계 식물계 광물계 모두를 안야식 속에다가 저장해. 그래서 함장식이라고 함자를 더 붙여가지고 함장식이라고도 해요. 포환이라는 함자. 불국사에 가면은 그 산이 토암산이죠. 그 함자. 함장식이라고도 하고 그냥 장식이라고도 하죠. 인도 범어가 아리아라고도 하고 아누야라고도 하고 우리말로는 또 이숙식이라고도 하고 사람이 거쳐하는 집과 같다 같아. 그래서 택식이라고도 하고 근본본자 본식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 두 글자를 아까 말한 116페이지에서 한 겁니다. 89군지 규건지 모르겠어요. 발음이 목표는 나는 안 찾아봤어요. 어? 구? 예. 근데 여기다 글거가 붙어놓으니까 여기 어디에 거라고 자꾸 하대. 예, 제가 글자 써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과거 볼 때 목마를 때 먹는 게 뭐냐고 하니까 막혀가지고 꽉 막혀가지고 과거에 불합격했다고. 목마를 때 마시는 게 물 아니오. 물, 물 숫자에 박혔다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성문으로 들어갑니다.